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4기 예스24대 도교동문전. 오늘은 범정고시와 대강고의 중결성 1경기 3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현석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국과 2국에서는 사실 뭐 강하게 팀을 낸 쪽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3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1국과 2국은 두 학교 모두 이제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한 판씩 승리를 가져갔고 네. 이제 마지막 3국에서는 두 학교의 이제 최정예 멤버로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한 판이 이제 승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두 학교의 이제 대표하는 선수를 이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치열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가장 재미있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대회 경과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 3판 2선 승제입니다. 1-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 출전, 팀당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치 공제, 2분 미만은 10치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표를 당하게 됩니다. 상금은 우승 500만원, 준우승 300만원입니다. 네, 지금 지방 학교 어떤 기세가 사실 16강전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높게 나왔었는데요. 네. 결국 4강에 오니까 좀 네, 서울 팀들만의 어떤 그 리그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방 학교들이 이제 32강전에서 아주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16강전에서는 조금 그 기세가 좀 꺾였고요. 네. 결국 4강에는 모두 이제 수도권 팀이 이제 차지를 했는데 이제 검정고시와 대강고 이제 이 한판으로 인해서 이제 결승팀이 결정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동고와 서울고 또 이 두 팀의 그 결과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정말 뭐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승의 경험이 있는 학교는 지금 서울고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다른 학교들 지금 엄청 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서울고도 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이 뭐 검정고시와 경동고는 이제 전력 보강이 되면서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할지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결승에 어느 팀이 지금 선착할 건가 그리고 세 경기 중에 세 판 중에서 지금 처음으로 강대 강으로 맞붙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1국과 2국은 두 학교가 정면 승부를 패했기 때문에 네. 좀 제대로 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3국에는 정말 이 정예 멤버로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3국이 정말 제대로 된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결승에 순착할 수가 있을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24배 도교동문전, 대강고와 검정고시의 중결승 1경기 3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강고등학교 입장입니다. 최재민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네, 최재민 선수는 정말 공격적인 기풍의 소유자가 되겠고요. 사실 2국에서도 보여줬지만요. 정인규 선수와 같이 계속 공격을 갖다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2국 폐우대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볼 때 이 초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정고시의 일장입니다. 이영남 선수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 검정고시 팀의 대표 선수이고요. 또 외대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데 사실 검정고시 팀이 지금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것도 역시 그 이영란 선수가 주장다운 그런 지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3구간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팀 25분 타임아웃입니다. 상당히 진행이 빠른데요. 네,
대강고등학교 최재민 선수, 정인규 선수, 강재원 선수가 출전하고요. 검정고시 이영남 선수, 이호영 선수, 주준유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예, 뭐 예상했던 대로 오더가 나왔습니다. 뭐 대강고는 동원할 수 있는 지금 뭐 최강의 조합으로 내보냈고요. 뭐 검정고시 팀은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뭐 1국과 3국. 특히 3국에는 뭐 이영남, 이호영, 주준유 요 세 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조합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두고지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두 선수가 거의 뭐 노타임으로 지금 계속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백이 밀고요. 끌어가게 되면 일단 지금 백이 흙을 좀 공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도 아직 완생은 아니에요. 이쪽을 이제 찔러가게 되면 귀가 아직 살아있지 못합니다. 네. 검정고시 팀에서는 이제 이영남 선수가 계속 초반에 출전을 하고 있고 초반에 이영남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동안의 바둑은 초반에 검정고시 팀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바둑이 네. 많았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정말 만만치 않은 어떤 대결인 것 같은데요. 이영남 선수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잘 풀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초반에 우세를 확실히 가져갔기 때문에 중후반이 이제 편하게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네. 만일 검정고시 팀으로서도 지금 초반에 이영남 선수가 좀 리드를 잡지 못한다면 중반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강고의 정인규 선수가 그렇습니다. 출전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어려운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두칸 오픈 역공에서 이렇게 나가서 끊고 하는지 이 변화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공지능이 좀 이렇게 지시해 준 바가 있는 그런 변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망설임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늘어둔 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흙이 끊어가면 단수치고 한 번 더 밀고 네. 장문을 씌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 봉쇄가 되는 형태고요. 이건 뭐 걸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제 중앙 쪽은 백에게 봉쇄를 당하고 결국 네. 흙이 한 수를 더 들여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살게 되는데 네. 흙이 살 수는 있지만 이 중앙 쪽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네. 저는 놀라운 게 네. 이 변화에 대해서 두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단수 치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뭐 바로 장문도 가능할 것 같고 한 번 더 미는 게 낫겠네요. 밀고 이렇게 두면 아까와 비슷합니다. 지금 백이 쪽을 이어면 이제 아마 이영남 선수 이쪽을 꼬부려서 백의 모양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단수로 쳤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전에 보여주신 뭐 그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네요. 네. 거의 환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변화는 상당히 좀 복잡한 면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만큼, 최재민 선수와 이영남 선수가 이 고교동문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네.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대광고등학교도 그렇고, 검정고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같이 연구하고, 바둑 두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뭐 검정고시 팀이 이번에 상당히 목표도 좀 크게 잡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6강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번 목표가
우승이네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자신감도 내비쳤고 또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강고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4강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번 네. 대회에서는 뭐 32강부터 계속 강팀하고 대결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지금 그냥 때려냈는데요. 네. 때려낸 것은 흙이 나와봤자 장문 시험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 백에게 오히려 중앙 두 톤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 그냥 때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백이 한 번 정도 더 밀고 잡으러 가는 수는 안 될까요? 하변으로 한 번 정도 더 밀고 뒷마로 예, 좀 너무 근데 심한가요? 지금 이 수가 100%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나오고 네. 장문 씌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반발을 해놓게 되면 네. 백 모양도 좀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백도 이 하변에서 강하게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맞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무난하고요. 네, 역시 그렇게 가네요. 네. 지금 이런 자리가 대세점이에요. 아, 정말. 네. 흙도 이 자리를 가고 싶습니다. 바둑에서 중요한 것은 큰 자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형태에서의 그 대세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 부분이 뭐 대세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영남 선수가 이쪽을 파고들었네요. 백도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변화에서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백이 그냥 늘고요. 네.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중앙 쪽에 백이 두 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톰을 살리려면 이쪽을 늘어서 상변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두 톰의 위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그렇겠네요. 네. 지금 흙이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이 중앙의 위력이 좀 반감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흙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은 수긴 하지만 역시 중앙 쪽을 의식한다면 이쪽 미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역시 두 선수 모두 두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답게 또 바둑 내용도 좋습니다. 네, 팽팽하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젖혀가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늘고 잡고 이쪽 느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격의 의미보다도 이 상변, 베개 모양을 좀, 정리하는, 이건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흙이 맞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흙의 안형을 좀 없애면서 공격의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이 상변 백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칫 상변이 백의 모형으로 본다면은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악수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 백이 올라갈 때 안 넘어가고 먼저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변화를 택할 수도 있겠죠. 이거 두면은 이제 이거 씌워서 좀 바꿔치기를 택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백이 좀 빠른 타이밍 같습니다. 네.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넘어가나요? 백이 이렇게 둘 거라면 불필요한 교환이죠. 네. 뭐 어떻게 됐던 두기사 속기로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잘도 한 붙어 볼까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두 학교에 제가 볼 때 전력이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두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5대 5의 승부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초반이 상당히 지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초반은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얘기한다면 흑의 신류와 백의 세력으로 갈리게 되겠네요. 네. 특히 이 백의 이 좌중앙 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예,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의 모양을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흑은 이제 곳곳에 이제 많은 신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백의 모양을 어떻게 삭감하느냐가 중요한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들여다봐서 뭔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흑은 이제 중앙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요. 백 입장에서는 중앙을 틀어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백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것은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본다든지 네. 뭐 날일자를 내서 중앙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좀 악수기한이긴 하지만 이쪽을 찝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네. 백이 선수를 잡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교환이 상당한 악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지금 백의 고민입니다. 안 그러면 먼저 이쪽 교환을 물어보나요? 아, 네. 흑의 응수 여에 따라서 백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흑이 뭐 이렇게 받는다면 이제 이쪽을 잇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교환은 백의 활용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좌상기 삼삼 침입의 변화에서 2단 저쪽 가는 거는 좀 뭔가 이 처음의 시작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연 배석을 따져서 네. 주연 배석을 조금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빵 따냄을 주면서 이 위력이 두통이 이렇게 네. 반감됐잖아요. 네. 가능하네요. 지금 뚫고 나오는 수로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잡히거든요. 두 개를 교환하고 지금 그걸 둘라 그러나요? 아, 끊어져 나네요. 근데 이영남 선수가 정말 망설임이 없네요. 네. 네. 자신감에 정말 충만해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표정이고요. 늘면은 단수 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못 뚫고 갔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뚫고 갔던데 그냥 손이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저렇게 하고 백이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끊겠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지금 백이 쪽 끊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나온 다음에. 예예.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단이 되고요. 네. 일단 백이 이제 늘어야 되는데 흑이 있고, 근데 백도 이제 틀어막는 자세가 이렇게 틀어막더라도 이 나와 끊기는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지금 이영남 선수가 하려는 게 지금 그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아까는 축이 됐지만 이제는 이곳은 백이 둘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교환할 때 흑이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은 뭐 그냥 밀고 나오겠네요. 예, 밀어가고 이쪽을 또 단출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봐도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받아주고 끊겠다는 얘기가 있나요? 받아준다면 백도 틀어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가는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가장 안전한 연결책이긴 한데요. 근데 백도 모양은 좋진 않습니다, 사실. 네. 흙이 젖혀가면 막는 것은 이곳 단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이 무너져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것도 선수고요. 아, 네, 그러네요. 초반전 종료 시 어려울 때는 네. 다음 결정을 정인기 선수에게 넘기는 것도 네. 좋은 전략입니다. 아, 두 기 기사 정말 붙으니까 바둑이 재밌네요. 예.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단, 예스 14배 고교동문전, 대강고와 검정고시의 중결승 1경기 3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강고등학교 이장입니다. 정인규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예, 정인규 선수 흔들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예, 정말. 뭐 이국 폐업 대국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예, 대강고의 대표 선수입니다. 공격적인 기풍이고요. 정말 뭐 전투 뭐 너무 강하죠. 예. 네, 검정고시 이장입니다. 이호용 선수입니다. 예, 이호용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 새롭게 검정고시에 이제 보강이 되면서 검정고시가 상당히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호용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대국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또 네. 상대가 정인규 선수거든요. 정말 결승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아주 재밌는 매치가 선사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두 팀의 이 3국에서 저는 1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의 흐름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나 아직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대결은 중반전이에요. 사실 대강고의 이 정규 선수가 힘이 상당히 좋은데 이호영 선수가 이제 어떻게 잘 버텨낼지 정말 이 젊은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호영 선수가 이쪽을 끼웠는데 네. 가만히 꼬부렸어야죠. 네. 꼬부렸으면 백이 젖혀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젖혀가는 수를 둘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끼워서 교환한 것이 악수입니다. 악수네요. 네. 아, 실전에서는 또 끊어서 가네요. 아, 이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이호영 선수가 좀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중앙 쪽은 백이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강한 곳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은 흑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젖혀가서 이 중앙 백 모양을 좀 지우고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데 좀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흙이 이쪽을 둔다는 것은 이쪽을 찔렀습니까? 네, 한 칸 뛰어서 뒀었거든요. 네네, 찔렀죠. 네. 단수 치고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오, 지금 이렇게 되는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쪽을 다 들여다보고 근데 사실 정규 선수도 그냥 있고요. 네. 그냥 받아줬네요. 있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씌워가는 이런 변화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인규 선수는 이제 흑에게 이 교환을 해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교환이 된다면 백이 젖혀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교환이 워낙 큰 악수이기 때문에 이호영 선수도 보류를 했고요. 그러네요. 그냥 받는 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쪽을 이을지 아니면 이쪽을 이제 밀어갈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변화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 젖혀가는 수가 있네요. 아, 흙의 사활이 아직 문제가. 백이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흙이 봤잖아요. 그럼 끊습니다. 때려내죠? 이어요. 이거 요소비니까 살려야죠? 네. 늘게 되면 흙이 살 수가 없어요. 걸리네요. 네. 이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젖혀가면. 이건 뭐 거의 필연의 진영이거든요. 분명히 그쪽을 노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근데 이 수도 날을 짜면 어떻게 두죠? 이건 흙이 곤란한데요. 예, 그 날을 짜면.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것도 늘게 되면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수가 이제 선수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흙도 중앙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흙은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100도 이렇게 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한 수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승패와 지금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흙 이쪽을 또 둘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굴복시키고 이거 두고 붙여가면 지금 백이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백이 조금 역으로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둘 때 백이 받질 않고 이 좌변 쪽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들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호영 선수 이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좌변 쪽에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아마 지금 이쪽을 두고 지금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 백이 밀게 되면 다음은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중앙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지금 백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씌워간다든지. 네. 흐름이 뭔가 지금 흙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이것도 남아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이쪽을 끊어간 것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단이 있다면 더더욱 이 그러네요. 백은 네. 공격 대상의 돌이 아니었거든요. 이쪽을 젖혔어야죠. 아, 뭔가 그쪽부터 작전이 좀 엉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왠지 지금 흐름은 백이 좀 가져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 이쪽 나오면 이제 붙여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백도 이제는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한 점이 잡히더라도 두집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흙 전체를 공격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진행돼서 이 흙이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쪽 날일자를 하게 되면 중앙 쪽과 이 하변이 맞보기가 돼요. 아, 그쪽 당하면은 너무 답답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곳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백돌은 위험한 돌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백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든 흙이 좀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타게 나갈지. 네. 아, 정말 이 자리를 누가 오느냐가 제가 볼 땐 아주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만일 흙이 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네. 백이 오게 된다면 백의 확실한 우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환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지금 이호영 선수가 스텝이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가 있나요? 흙이 이쪽을 밀고요. 네. 이곳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 나가서 그냥 지금 끊었어요? 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수선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아, 어렵습니다. 지금 흙이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타협을 택했습니다. 이 흙을 포기를 하고요. 네.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철기 선수 최강입니다. 받으면 자작겠다는 얘기네요. 네. 두면 나와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아, 정말 볼만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희도 정말 예,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금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실 흑이 그 두 점을 잡고 살더라도 그쪽을 잘 정리한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날일자로 중앙으로 날아서 가면은 좀 흑이 답답한 예.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자리를 빼앗긴다면 흑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흑이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이 끊게 되면 네. 선수기 때문에 이 단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네, 그래서 백이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된다면 흑이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지금 흑이 미는 수가 있는데요. 밀면은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좀 뭔가 좀 두기 싫은 자리에 네, 속이 와야 백도, 되는데요. 밀었어야죠. 네, 지금. 이건 아닌데요, 흑이. 역시 그쪽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갔어야 되죠. 미는 자리가 급소였죠, 거기는. 예, 일단 밀고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는 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이 중앙 흑도 아직 완성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둑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네, 상변 흑도 아직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상변에서 나온 백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너무 어렵네요.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중앙 흑의 사활, 이 백의 모양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백과 이 흑과의 관계. 지금 이쪽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바둑은 저보고 두라 그래도요. 네.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네요. 역시 정인규 선수가 이런 곳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끌어가는 수가 있죠. 예. 정교합니다. 이호영 선수가 좀 나가야 돼요, 지금. 예.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건 되게 꽃놀이 패거든요. 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끊고. 내려가면은. 때려내는 것은 뒤로 치는 네. 수가 있고요. 내렸으면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데. 네. 역시 패도 백이 꽃놀이 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단수 치고 때려낼 때 이렇게 둬서.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중앙 예. 잡히는 맛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전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네, 잡는 먼저. 쪽을 택했네요. 지금 흑이 살릴 수는 없어요. 네. 늘어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흑이 이렇게 둬야 되고 지금 이 흑 5점 요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흑돌은 잡히게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정인규 선수가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 정리란 게 뭐냐면 어디가 가장 중요한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흙의 생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이쪽 변화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백이 날일자 하게 되면 이 흙이 못 살았거든요. 네. 이 흙을 잡을 수 있다면 이곳은 엄청나게 큰 자리죠. 집으로 확실히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도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밀고 나가게 되면 이쪽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이 반격을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놔야 됩니다. 흑백 뭐 서로 조심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보이고요. 예, 서로 뭐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이쪽 변화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쪽 붙이고 젖혀가고
끊고 예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의 수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머리 쥐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 네, 폐가 됩니다. 어 이호영 선수도 정말 베테랑 정인규 선수를 맞아서 전혀 밀리질 않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1분 전입니다. 이호영 선수가 첫 출전했을 때는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둑에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까 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앙에 누가 선수를 잡고 먼저 오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정인규 선수도 좀 당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정도면 우세를 잡았겠지 했는데 상대가 또 역습이 들어오거든요. 어, 만만치 않게. 예. 예. 이럴 때 보통은 당황을 많이 하죠. 중반전 종료 19, 8, 7. 다음 선수에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3장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네요. 중반전에 동료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14배 고교 동문전, 대강고와 금정고시의 종결승 1경기 한국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강고등학교 네, 팀장입니다. 강재원 선수입니다. 네, 열심히 두자. 네, 강재원 선수도 뭐 대강고의 아주 그 백업 선수로서 아주 제 몫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금정고시의 주준유 선수입니다. 네, 주준유 선수는 이제 방통대도 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고요. 뭐 금정고시의 대표 선수죠. 주준유 선수의 이제 어깨에 팀의 결승 진출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 기대했던 대로 지금 중반까지는 두 학교 모두 정말 치열하게 예, 지금 투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팀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볼만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요. 저는 패라고 봤는데 백이 잡힌 것 같아요. 찌르고요. 젖혀가면 백이 잡혔어요. 백이 어떻게 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만일 이 수를 주준유 선수가 본다면 이 바둑을 검정고시 팀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받고 단수 친 다음에 그 다음 수가 관건이네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백의 대응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가 중요해. 봤네요. 지금 그 수로 인해서 백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네. 정인규 선수가 이 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 수를 봤다면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거의 치명타인데요. 106점이 죽은 거를 떠나서 뭔가 사활까지 걸려 있었던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에 흙이 위기 상황이었는데 네. 이 흙돌이 백을 오히려 잡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리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중반전까지 이 흙이 공격을 당하면서 검정고시 팀이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호영 선수가 이곳 나와 끊어서 싸운 것은 조금 성급했고, 또 정유 선수가 또 힘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원 공격을 하면서 사실 그 흙이 좀 위기라고 봤었는데, 이호영 선수가 이제 이 교체되기 직전에 이 붙이고 이 저차가는 수까지 진행을 하고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 이 바둑을 검정고시팀이 승리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수순들이 승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도 지금 승부수를 지금 던졌죠.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정유 선수가 이쪽 단수가 아니라 이쪽 단수에서 좀 더 괴롭혔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거기 살더라도 조금 더 괴롭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나오네요. 상황에서는 정유 선수가 조금 형세를 낙관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반격을 염두에 두질 못하고 좀 쉽게 처리를 했는데, 이 반격이 날카로웠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진우 선수도 검토실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나왔네요. 네. 예. 여기서부터의 승부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역으로 백이 잡혔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서 상당한 이득을 보아야지만 네. 지금 전체적인 균형을 형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이 공격이 좋았고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 흑을 살릴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쪽에 붙여가는 응수타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붙여서 백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변 쪽에 흑 다섯 점이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곳 두면은 다시 잡혔던 돌이 살아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살리는 것은 좀 흙도 모험일 것 같아요. 네. 이 흙을 살릴 수 있더라도 이 귀에 흙 한 점이 다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흙이 이쪽을 밀고 이렇게 버려서 형세가 유리하다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붙인다든지 해서 뭔가 백의 응수에 따라서 처리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흑은 붙여서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이 나오게 되면 이 우악이 흑안점이 좀 다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면 뭐 이쪽과 연결을 꾀하나요? 이곳에 같이 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아,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버리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백이 그렇게 여유 있는 형세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이건 너무 작아요. 이건 조금, 네. 뭐 흙이 뭐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또 이렇게 뛰고요. 그렇습니다. 네. 백이 끼울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잡아도 네. 오히려 반대쪽에 다칩니다. 예. 네. 그럼 뭐 흙이 너무 잘 됐는데요? 지금 강재원 선수가 조금 난조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공격을 안 합니까? 이거 무조건 뚫어야죠. 이것보다 이곳이 훨씬 큽니다. 네, 지금 사실 흙은 어떻게 버리고 싶은데 뭔가 명분을 줬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네, 흙이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백은 무조건 이곳을 와야 됩니다. 이곳 만일 흙에게 빼앗기면 이 바둑 백이 이기기 어려워요. 예.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돌이 이쪽으로 간다. 제가 볼 때 흙이 이쪽 와서는 이 바둑 네, 백이 그렇겠네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워낙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 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곳 이렇게 연결된 것은 백이 너무 아픈데요. 정말 네, 그건 뭐 기대 이상의 지금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의 위기네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백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흙이 잡아두겠죠. 너무 커 보이는데요, 정말.
아, 이게 뭡니까? 지금 100이 얻은 것은 이곳에서 5, 6, 7, 8, 9. 한 25집 얻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흙이 사실 뭐 근데, 지키지도 않았던 자리거든요, 거기는. 예. 근데 흙이 이곳에서 그 정도 실리는 만들었고요. 네. 100이 이렇게 두었으면 여기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었는데 뭐 흙이 너무 잘 됐습니다. 뭔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뭐 흙의 확실한 우세예요. 근데 그 중앙 흙을 잡으려면 흙이 입구자로 두는 것 같은 것도 다 손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백도 이제 귀쪽에서 술을 만들기도 어려워졌고요. 지금 이 정도 선까지는 흙집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되기 힘들어요. 그럼 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재원 선수가 좀 지금 형세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요, 네. 이 검정고시 팀의 주진유 선수의 바둑을 저는 여러 판 봐봤습니다. 네, 네. 봐왔는데, 네. 오늘처럼 잘 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너무 잘 둔, 그러니까 아, 정말 상대가 대단합니다. 좀 네. 실수해준 부분도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순이 많이 진행되진 않았어요. 이쪽 처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강재원 선수가 좀 실수를 해줬는데, 이 부친수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지금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재원 선수가 뭔가 지금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형세예요, 형세. 네. 근데 이 형세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리하다면 어느 정도 불리한지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물이 아닌가요? 젖혀갈 텐데요. 어떻게 돌려고 그러죠? 이쪽 젖혀가면? 이것은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살 수 없습니다. 이쪽 붙이더라도. 아, 이쪽 나오는 수가 있나요? 그런데 흙이, 아까 네.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늘고요. 네.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보면 네, 준비 공작을 하고 백이 살더라도 네. 이곳 잡으면은 이것은 에, 흙이 귀는 살려줬지만 그렇겠네. 손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두고 이렇게 두면 맛보기예요. 예, 맛보기입니다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막. 근데 준 선수 너무 잘 두는데요 오늘. 근데 이 변화가 상당히 좀 애매하네요. 흙이 잡으러 가고 백이 붙이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건 백이 살 수가 없고요. 젖혀가더라도 막게 되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잡혔어요. 근데 그 전에 이 큐안을 먼저 해둬야 됩니다. 주준 선수가. 이건 패가 되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패가 최선이죠. 네. 이건 내가 볼 때 강재훈 선수가 지금 변화를 잘 만들었어요. 네. 예. 제가 주준준 선수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네. 이 견을 하나 빠뜨린 것은 큰 실수예요. 이 견을 했다면 패가 그러니까 패를 만들지 않고 백을 네. 잡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형세가 불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예, 좀 올바른 선택 같습니다. 네, 다시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네. 항상 이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묘한 징크스 같습니다. 예, 팩감은 백이 많아요. 그러네요. 예. 예, 이거 백이 아주 잘 됐는데요.
저는 흑이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봐도 모르겠는데요, 아직. 아, 정말 뭐 끝날 때까지 예측이 안 됩니다. 어, 왜 이 견을 안 했죠? 이거 견 하나 했으면 됐는데요. 네, 지금 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 백은 자체 팩감도 많이 나오고요. 예. 팩감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팩감은 백이 너무 많죠. 백이 그리고 너무 돌들이 단단해요. 네. 뭐 약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팩감을 만들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다 팩감이지 않습니까? 백은? 그렇습니다. 팩감은 흙이 안 됩니다. 어휴, 이건 나중에 또 뭐 이곳까지 당하네요. 어휴, 끝내기는 너무 많이 당하는데요. 갑자기 이상해지죠? 네, 지금 뭔가 흐름이 백이 많이 좀 추격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확실히 역전됐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네. 근데 백도요, 생각보다 실리가 많아요. 네. 지금 이곳과 이곳도 지금 절반이 잡혀 있고요. 이쪽 모양이 좀 정리가 되면 형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강재원 선수가 지금 뒷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준효 선수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쪽 변화에 대해서. 뭔가 사전 공작을 더 철저히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 치밀하게, 예,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불필요합니다. 이거 팩감 하나 손해 봤어요. 지금 이것보다 이곳이 더 크거든요. 찌를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건. 이거 둬야 됩니다. 이거 두고 때려내고 이으면 때려내고 흙이 다시 때려내면 그런데 아. 지금 예, 이 바둑에서 시간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것도 변수겠네요. 지금 흙이 때려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 그건 아닌데요. 주준현 선수 지금 패를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는 아 지금 이것은 팩감을 만들기 위한 수고요. 아니 근데 여기 팩감이 있는데 왜 안 씁니까? 네. 아 정말 끝날 때까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성공입니다. 지금 주준현 선수도 형세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왜 나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팩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팩감이 있잖아요. 이 팩감을 쓰면 흙이 패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걸 팩감을 씁니까? 이걸. 제가 볼 때 지금 강재훈 선수도 좀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곳보다는 이곳이 훨씬 큽니다. 네. 이제 팩감이 없잖아요. 원래 이쪽 두 팩감이 있었는데 이거 두면서 다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네. 바꿔치기가 나왔네요. 이건 흙이 잘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아, 정말 백에게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대광구 다섯집 공제 1분 전입니다. 네, 지금 백은 네,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 또 시간과의 또 싸움이 예. 예.
네, 지금 집으로는 흙이 이겼어요. 예. 네. 거기도 패를 하지 말고 그냥 우변을 지키든지 상변을 넘어가든지 해도 지금 형세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예. 어, 백이 이 패를 이겼으면 얘기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쪽도 남아 있었죠, 지금. 네, 이제는 끝내기로 네, 가고 있습니다. 치중 수가 있습니다. 어? 치중했어야죠. 치중하고 이렇게 둘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이 자리가 큰 곳입니다. 오, 아, 이거는요. 아, 이곳이 제가 선수가 된다면 네. 이 바닥 역전이거든요. 아, 뛰어 들어갔어요? 예, 역전인데 네. 선수가 아니네요. 옆으로 보강 갔어야 되지 않나요? 맛이. 아, 뒤쪽에요? 네. 뒤쪽에 좀 뒷맛은 나쁘긴 하는데, 당장 순은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뒷공배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당장 순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큰데요, 이거? 경고시 5개 공배 1분 전입니다. 어우, 지금 시간도 변수고요. 시간도 지금, 네. 예요. 대광고 5집 공조입니다. 지금 집으로는 흙이 이겼습니다. 예, 이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외부적인 변수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예, 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예, 이건 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을 이제 찌르고 이거 쪽이 되면 수가 안 돼요. 붙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붙이는 것보다 예,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예. 아 이건 뭐 활용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아 근데 아 참 이곳이 있죠. 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둬서 오, 수가 났습니다. 지금 느는 것은 검정고시 5집 공지입니다. 네, 지금 패가 났어요. 네. 참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강재훈 선수도 대단하네요. 예,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지금 형세 판단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몇 집입니까 뭐 이거? 엄청나게 큰 패네요. 지금. 이거 수가 지금 났거든요. 잇고 때려내고 붙이고 이 수가 났는데요. 이거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지금 백은 한 패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이런 거 다 패감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 이거 지금 사고 발생했는데요? 검정고시 10집 공제입니다. 어? 그거 이어면 안 되는데요? 어, 이거는 다시 역전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단패예요. 지금 여기 아 백이 또 이 패감이 있거든요. 아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 지금 시간도 있고요. 어? 그건 아니죠. 이게 훨씬 큽니다. 역전된 것 같아요, 다시. 아, 다시 재역전된 것 같습니다. 재역전입니까? 예. 제가 집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네. 이곳이 훨씬 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강정원 선수도 대단하네요. 아, 근데 준일 선수가, 아, 이곳을 버리고 놓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네, 이건 뭐 형세 판단보다도요, 결과를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역전이 됐어요. 시간 해제가. 네, 이제 뭐. 반쪽에 남았고요. 네, 예, 이하 남았을 때 이제 시간 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곳이 있거든요. 이곳 두면은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이곳 두면. 지금 이곳이 남았기 네, 때문에. 저기, 네. 예. 이곳 두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아, 정말 조준열 선수가 다 잡았던 고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뒷맛이 네. 네. 이쪽을 그냥 쉽게 뒀으면 되는데 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아까 집으로는 흙이 이겨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 바둑을 검정고시 패하게 된다면 아, 아픔이 너무 크겠는데요. 다 잡았던 고기를 놓쳤어요. 지금 페널티까지 10집이 더 있기 때문에 아. 이 바둑은 뭐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인데? 말이 안 돼요. 네, 결국에는 우상규에서 수가 나버렸네요. 아, 근데 강재원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힘이 상당히 좋고 노림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주준유 선수가 뭐 잘 두면서 그때는 거의 포기 상태였을 텐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를 찾아내면서 지금 역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잡혀서는 파동은 사실 끝이었거든요. 네. 이거 잡혀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앙에서 실수가 백이 실수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 바둑을 백이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이 우상기에서 패를 만들어내면서 네. 그리고 또 주준유 선수가 여기서도 좀 냉정하게 대처를 했어야 네. 되는데 이때는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선수들 지금 선수들 뿐만이 아니고 검토실에서도 많이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학교 모두 지금 최초로 어느 팀이 이기든 최초로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거든요. 네. 결승의 의미는 다릅니다. 아홉 집이네요. 지금 페널티가 지금 검정고시가 열 집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한 집이네요. 네. 네, 백집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패 과정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반면 스물 집이네요. 스물 집이 스물여섯 집 반. 스물여섯 집 반 차이 났습니다.
네, 126집 반성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대강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기고 2대1로 네, 결승에 선착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바둑이었는데요. 강재원 선수의 집념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오늘 바둑은 정말 예상했던 대로 정말 네. 치열한 명승부를 두 학교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세가 뭐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결국 좌변 쪽 백이 잡혀서는 뭐 흑이 승기를 좀 잡았었고 그래도 네. 마지막까지 흑이 조금 유리한 가운데 진행되었었는데 네. 우상기 쪽에 패가 만들어지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네.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재원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 것이 네. 예, 결국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준우 선수가 그 패가 난 부분에서도 좀 냉정하게 대처를 했으면 네. 흙이 좀 그래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거기서 많이 흔들리면서 결국 큰 손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네.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네. 검정고시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돌풍이 여기서 멈추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정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서울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의 이제 결승, 준결승이죠. 예. 결승이 남아 있는데 그쪽도 참 볼만하겠죠. 예, 뭐 네. 서울고는 뭐 우승 경험이 있는 정말 우승 후보 영순이죠. 네, 네 강력한 우승 후보고 그리고 경동고도 이번에 새롭게 젊은 선수를 보강하면서 네. 정말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판도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